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고전력과 고전압, 고온에 강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는 부천의 반도체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짓기 위해 미국 온세미와 손을 잡았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 후 15개월 만에 완성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곳에서 2017년까지 해마다 생산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100만 장. 전력 반도체 혹은 실리콘 카바이드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한국에 양산 기술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다른 회사의 그 후발 주자가 따라오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 중 절반은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1,04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 지역 중소업체 10개사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